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확진 환자의 접촉자 수 집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를 어제는 378명으로 발표했다가 CCTV 확인 과정에서 일부가 중복 집계됐다며 오늘은 362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나주의 22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는 16번째 확진자인 여동생과 지난달 25일 함께 식사한 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인 한 명만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16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나주 친정집에 가는 길에 광주 남구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해당 슈퍼마켓은 어제부터 자체 휴업했습니다.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전남 지역 주민은 6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들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이로써 전남 지역의 자가격리자가 검역소 통보 3명을 포함해 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6번째 확진 환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 2명과 해외여행 뒤 유사 증세로 자진 신고한 5명은 도보건환경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나주 지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사실상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나주 관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80여 곳에 대해 학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본방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휴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이번 달에 예정된 각급 학교 졸업식과 연수, 현장 체험학습 등 다중이 모이는 집합 행사를 자제하도록 다시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호남대와 광주여대, 순천대는 당초 3월 2일로 예정된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대와 동신대도 개강을 2주 연기했고 다른 대학들도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임용시험을 통해 중등교사를 선발했지만 당초 계획된 인원에서 8명은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보건과 사서, 전문 상담 교사 등을 포함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86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